축구연맹전 4강전 용인대학교와 단국대학교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용인대학교와 단국대학교의 4강전 2차전 경기 출발했습니다. 필킥 기회 왼발 꽂힙니다. 선제골 기록하는 단국대학교입니다. 스코어 1-0. 아, 왼발 프리킥이 너무나도 환상적으로 들어갔어요. 네. 네, 이 장면은 일단은 용인대 입장에서는 위험 지역에서 첫 번째로 파울을 했던 게 프리킥을 내줬던 게 너무나도 아쉬운 장면이었고, 단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이 각도, 왼발 각도 사실은 굉장히 왼발로 차기 좋은 각도였거든요. 네, 여기서 굉장히 힘이 실린 프리킥, 니어 포스트가 아닌 팟포스트를 노리면서 벽을 피해서 들어갔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고봉족 골키퍼 입장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멋진 그런 프리킥이 만들어졌습니다. 야, 지금은 김하중 선수가 용인대학교의 골망을 그대로 찢어놨습니다. 그렇죠. 정말 강력한 슈팅이었고요. 네, 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죠. 일단은 뭐 단국대학교가 프리킥 상황에서 선제 득점을 만들어냈지만 이 공간이 있어요. 잘 들어갑니다. 아크 정면 접어놓고 슈팅! 아, 네. 정말 좋은 찬스. 양세형의 슈팅이었는데요. 그렇죠. 굉장히 또 좋은 공간 패스가 시도가 됐고 여기서도 컨트롤이 좋았거든요. 그러면서 슈팅 각도를 완벽하게 만들어냈고 그대로 이제 슈팅까지 왼발 슈팅까지 만들어냈는데 이 슈팅은 골문을 벗어나고 말았네요. 네, 방향이 살짝 아쉬웠네요. 네, 상황 굉장히 치열합니다. 한 명 잘 쳐내고 스피드를 살려봅니다. 빨라요.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양세형 오른쪽 밀어줬습니다. 한번 접어놓고 박스 안쪽! 박스 안쪽! 슈팅! 최기훈의 슈팅! 뜨고 말았습니다. 네, 용인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아쉬운 찬스가 무산되고 말았는데 여기서 양세형 선수의 돌파가 워낙에 좋았거든요. 네. 그리고 오른쪽 측면에 있었던 최기훈 선수에게 연결. 여기서 또 두 명 사이를 돌파하는 멋진 돌파. 그리고 여기서 타이밍을 뺏고 난 이후에 왼발 슈팅을 시도를 했는데 이 왼발 슈팅은 골문을 벗어나고 마네요. 아, 수비수를 제치기 위한 동작까지는 그렇습니다. 전진 패스 밀어줬습니다. 잘 돌아섰습니다. 중앙에서 왼쪽까지 연결을 해줬습니다. 크로스 기회. 아, 좋아요. 헤더! 골! 멋진 다이빙 헤더 득점! 아, 이게 이번 대회에서 굉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정성호 선수죠. 아, 네. 정성호가 환상적인 득점을 올려줬습니다. 그렇죠. 왼쪽 측면에서의 올라온 크로스를 정확하게 머리로 이제 다이빙 헤더를 통해서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확실히 이제 용인대학교가 분위기를 가지고 온 상황에서 빠르게 따라가는 동점골을 만들어줬습니다. 지금 여기서 최규훈 선수가 열어주는 패스가 굉장히 좋았고 그렇죠. 크로스 퀄리티 너무나도 좋았어요. 올랐습니다. 네, 민경현 선수의 왼발이 너무나도 빛났고 여기서 또 몸싸움을 끝까지 방해를 이겨내고 다이빙 헤더를 만들어냈던 정성호 선수의 집중력까지 굉장히 멋진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용인대학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스코어 1-1 양팀 균형을 맞춥니다. 이제 다시 경기 원점이에요. 태클로 끊어내고 올라갑니다. 안쪽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용인대학교 한 명 제쳐내고 계속 올라갑니다. 양세형이 빼줬고 한번 접어놓고 슈팅! 고! 역구물이네요. 들어간 줄 알았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제 골문이 저런 식으로 끝에가 찰랑거리면 네. 들어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워낙에 이제 휘는 각도가 좋았기 때문에 바깥쪽에서 이제 이렇게 맞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최균 선수의 한번 접는 페인팅이 워낙에 좋았고 슈팅 파포스트를 보고 정확한 슈팅을 또 시도를 했던 최기훈이었는데 이 슈팅이 살짝 바깥으로 휘어나갔네요. 양세형과 최기훈의 호흡이었습니다. 첫 경기에서 29골을 넣었다. 엄청난 득점 페이스. 그렇죠. 그 득점을 만들어낸 지금 공격수들이 다 전방에 배치가 돼 있어요. 네. 그렇죠. 1대 슈팅! 골! 역전 용인대학교! 스코어 2-1! 그렇죠. 이번에도 양세형 선수의 패스가 너무나도 완벽하게 수비 라인을 무너뜨렸고요. 네. 정성호 선수가 볼을 받아놓는 상황이 퍼스트 터치가 이제 돌아서면서 완벽하게 또 볼을 세워놨거든요. 슈팅을 할 수 있는 각도로 퍼스트 터치가 또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완벽한 또 슈팅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경기 멀티골 정성호입니다.
네, 여기서의 이 패스가 너무나도 좋았고 이 돌아서는 과정에서의 퍼스트 터치 그리고 오른발로 침착한 슈팅. 아, 굉장히 멋진 득점을 만들어주고 있는 용인대학교죠. 지금 정성우 선수의 돌아서는 동작도 좋았고 지금 양세형 선수가 지금 수비 3명이 있는데 패스를 넣어줬거든요. 그렇죠. 이미 파악이 된 상태에서 수비에 대한 부분 당국대학교 수비수들이 양세형 선수에게 신경이 너무나도 많은 선수들이 집중이 되면서 정성우 선수를 놓치고 말았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당국대 수비 입장에서는 양세용도 신경을 써야 되고 최기훈도 써야 되고요. 그렇죠. 거기다 최전방 정성호까지 써야 되다 보니까 수비 헤더, 세컨볼 돌아섰습니다. 오른쪽 한번 접어놓는데요. 약간 미끄러졌습니다. 다시 양세용 올려줬습니다. 헤더! 살짝 벗어났습니다. 네, 굉장히 또 먼 거리였기 때문에 헤더에 힘이 실리기 어려웠는데 지금 조희재 선수가 머리 쪽에 좀 부상이 있나요? 조희재 선수의 헤더 슈팅이었거든요. 머리끼리 네.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너무나도 위험한 장면이 펼쳐졌는데 네. 확실히 두 선수 모두 볼에만 집중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머리끼리 좀 부딪히는 그런 장면이 나왔거든요. 아, 머리 쪽에 부상을 좀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지금 용인대학교와 당국대학교의 4강전 스코어 2-1 진영 바꿨습니다. 왼쪽이 당국대학교, 오른쪽이 용인대학교입니다. 그렇죠. 오프사이드 위치에서 내려오는 속도까지도 빨랐기 때문에 굉장히 또 애매한 조금 의아한 그런 오프사이드 네. 선언이 나왔죠. 끊어냈습니다. 좋아요. 용인대학교 빠르게 올라갑니다. 민경현 왼쪽으로 빼줬습니다. 박성결 다시 한번 다시 민경현 배 맞고 슛! 골! 해트트릭을 완성합니다. 이번에는 왼발로 마무리 짓습니다. 네. 아까 이제 또 왼발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또 정성호 선수가 왼발로까지 득점을 만들어주면서 세 번째 득점 자신의 해트트릭을 만들어냈어요. 네, 머리로 한 골, 오른발로 한 골, 왼발로 한 골 이렇게 세 골 해트트릭을 완성하는 정성호입니다. 네, 그렇죠. 이번에는 또 끊어낸 이후에 민경현 선수가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여기서 왼쪽 여기서 잘 끊어냈고요. 네. 그리고 이 장면에서 파울이 선언이 되지 않고 이제 어드밴티지가 주어졌고요. 오른 왼쪽 측면에 박성결 다시 한번 이어졌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욕심내지 않고 더 좋은 공간에 있던 정성호 선수에게 연결이 됐고 그 슈팅 또 간결한 터치를 통해서 왼발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지금은 민경열 선수가 완벽한 기회를 만들어줬고 정성호 선수가 오른발로 잡아놓고 왼발 마무리 놓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또 간결한 터치를 또 보여주고 있는 정성호 선수. 두 번째 득점 때에서의 이제 퍼스트 터치도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뭐 정성호 선수 굉장히 또 좋은 공격수로 대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 이제 수비가 헤더로 걷어냈습니다. 아, 여기서 루즈볼 용인대학교가 따내고 올라갑니다. 직접 왼쪽까지 연결이 됐는데요. 정성호. 정성호 스텝오버 이후에 정성호 왼발 그대로 네 번째 골을 기록합니다. 스코어 4-1. 네, 두 선수가 만들어낸 합작 득점이거든요. 네. 네, 최기훈이 끝까지 좀 볼을 배달을 해줬고 거기서 이제 측면으로 좀 볼을 빼주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정성호 선수가 다시 한번 측면 돌파 이후에 다시 안쪽으로 들어오던 최기훈 선수에게 연결을 해주는 상황에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정성호 선수는 3골 1도움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또 정성호 선수. 아, 이번 경기에서 뭐 지금까지만으로 본다면은 단연 가장 돋보이는 선수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정성호가 득점 기회를 만들어줬고 최규윤이 이걸 놓치지 않습니다. 네, 지금 또 용인대가 선수 교체를 하는 것 같거든요. 네. 이제 이렇게 된다면 용인대학교 어느 정도 스코어가 벌어졌기 때문에 결승전도 고려를 할 겁니다. 그렇죠. 결승전에 대한 부분을 대학교가 전반 초반에 김하중 선수의 멋진 프리킥 득점으로